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바꾸기 위해, 나 영어를 바꾸기 위해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일단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짜는 9월 20일, September 22nd 되겠습니다. 자, 9월 달도 22일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잘 보내고 지고 계시겠죠? 근데 오늘 명언도 네,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 명언 굉장히 심플했죠. 근데 오늘 명언도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또 그만큼 재밌는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정말 근데 간단해요. 어제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볼게 없어. I think I can. I think 나 생각해요. I can. 나할수 있을 거라고. I think I can.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I think I can.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 can. 할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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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웨리 파이퍼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The Little Engine That Could라는 책. 책 제목이에요. The Little Engine That Could라고 그 어떤 어린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동화가 있는데 그걸 쓰신 분 이름이에요. 웨티 파이퍼. 근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걸로 약간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책 내용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I think I can 이라고. 근데 사실 좀 너무 간단하고 좀 약간 그쵸. 너무 심플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해설문 같이 가볼게요. 바로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It 그건 아마 may seem 아마 보일 거예요. 어떻게? silly 좀 바보 같아 보일 거예요. 그죠? 그죠? I think I can. I think I can. I think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약간 바보 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but 하지만요. telling yourself 스스로에게 telling 말하는 것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어서 방향성 찍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I think I can. I think I can이라고 말해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really works. 정말 works. work 하면 우리 일단 뭘로 알고 있어요? work 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뭐일 명사도 되기도 하고 일하다. 근데 뭐요? 일하다 뭔가 작동하다 약간 의미가 확장돼서 효과가 있다 해서 it works 하면 거기 먹혀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telling yourself I think I can really works 그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정말 먹힙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it, 그렇게 말하는 것. I think I can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puts. 그것은 둡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그려보세요. 그것은요, 그게 I think I can 이렇게 말하는 게 것이요. 이렇게 put, 둬요. 근데 두면은 두는 대상 나와야겠죠? 대상. 두는데 누굴 둬요? you, 당신을 둬요. 당신을 근데 어디다 두겠어요? 던져둬요. 안에, in, 이 안쪽으로. 놔요. 당신은 put you in the mood. mood 안으로 놔요. 어떤 mood 뭐예요? 기분이죠. 기분 안으로 놔요. 그런 기분이 들게 해요. 그죠? 어떻게? to succeed. 이렇게 성공하도록. 성공을 위한 어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it 그거는요. I think I c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it raises. 그것은요. raise 뭔가 들어올려요. 뭔가 일으켜요. 약간 의미가 바뀌어서 뭐 키우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키워요. 맞아요. 키워요. 들어올려. 일으켜요. 뭐를. 그 대상은 뭡니까? Your self-esteem. 스스로에 대한 esteem. 자부심. 당신의 self-esteem.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들어올립니다. 정말 이렇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this is. 그것은요. 이것은 I think I can 말하는 것은요. This is an example. 예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얘인데 어떤 예? 어떤 예? 어떤 예인지 말해. 어떤 예예요? of로 정보? 붙여주세요. 늘상 말씀드리죠. 오브는 뭐 정보 붙여주는 거. 그래서 뭐 본질은 뭐 붙어 있는 것은 이러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그죠? This is an example.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positive self-talk. 긍정적인 self-talk.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자기 대화.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 못다는 하나의 예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가볼게요. You 당신은요. Can use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뭘 써요? positive self-talk.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요. 쓸수 있어요. 근데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To help. 돕는데. 앞으로 이렇게? 돕는데 쓸수 있어요. 도와요. 도는데 또 돕는 거 어떻게 도와요? Solve problems. 문제를 푸는 걸로 돕는데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죠? Help. To 부정사로 온 시간. 앞으로 이렇게 돕는데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사 나왔네요. 이거 동사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게 근데 아니 원래는 help to solve problem 이렇게 해야 돼요. to help 돕습니다. to solve 앞으로 이렇게 하라 하도록 problem 이렇게 써야 되는데 help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간 뭐랄까 특이한 동사라서 그냥 동사 쓰기도 해요. 그냥 to를 생략해서 그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help 다음에 누구 다음에 그다음에 to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준사역 동사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to를 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얘도 그냥 툴을 빼기도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툴을 쓰는 게 사실 편하죠. 근데 외국 그 미국인들은요 이런 거 빼는 것들을 그냥 그걸 더 편해해요. 없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써주는 게 좋지만 이건 원서니까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you can use positive self-talk to help solve proble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존재와 상태는 more likely 더 그럴 거예요. to make 만들어요. 이렇게 더 to make 이제 만들 거예요. 뭘 만들어요? Good decision. 좋은 decision을 만들어요. 좋은 선택을 만들어요. 좋은 의사결정을 more likely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뭐 할 때? When you are feeling good. 당신이 feeling good. 좋게 느낄 때 뭐에 대해서?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느낄 때 더 어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ositive self-talk. I think I can. 내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거긴 한 바보같이 보일진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도 이렇게 마무리돼요. Today, I'll practice. 나는 연습할 겁니다. 뭘 연습하며 연습한 대상은 positive self-talk. 어떤 긍정적인 자기대화. I think I can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긍정적인 자기대화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카페 주소, 트위터 주소 여기 있겠고요. 자, 오늘 되게 심플한 명언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내용인데요. 그래요. I think I can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 뭐 중요하겠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류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대요. 빌 게이츠한테. 빌 게이츠 당신은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쌓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스스로 거울을 보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 오늘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된 비밀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뭐예요? 똑같아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I think I can. 나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고 뭐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한다는 게 좀 약간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빌 게이츠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그게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들도 빌 게이츠도 했는데 뭐 우리도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 I think I can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 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으면서 한번 삶을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는 건 정말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영어 공부니까 영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어도 쌓고 인생도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도 해보는 좋은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늘상 말씀드린 거 녹음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